Everybody do it. So we have Jimmy and Josh. Jimmy's at one alto and Josh is at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Jimmy play the... Jimmy's going to do the blue melody, right, Jimmy? You're going to do it four times, then Josh will do the red melody four times, and then we'll see what it sounds like when we combine them both together. Okay, audience members, please be quiet. All right, Jimmy, one, two, ready, go. Okay, good. All right, Josh, did you play the red melody four times by yourself? Ready? Two, three, go. Good. Now, listen carefully, everybody. Gentlemen, try playing them together four times through. Concentrate on your pattern, not the sound. One, two, three, and four. Stop. Did you hear it? Yes.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 시스템은 이러한 청각 정보들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재조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듣는 이 다양한 소리들을 어떠한 원리를 통해 조직화하는 걸까요? 20세기 초 번성했던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청각 시스템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청각과 시각 연구 모두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일련의 그룹화 원리들을 제안하는데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원리는 연속 성과 폐쇄성입니다. 연속성은 매끄럽게 서로 따라가는 요소들을 연결짓는 것을 말합니다. 위 그림의 경우 AC와 BD를 선으로 연결되었다고 지각하기보다 AB와 CD가 선으로 연결된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개의 널뛰는 선율이 합쳐지자 매끄러운 음계가 나타난 것도 이 연속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폐쇄성은 하나의 집합체의 요소들을 완전한 단위로 지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위 그림을 보고 우리는 두 개의 분리된 곡선을 지각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틈이 있는 하나의 원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들 사이에 연속성을 유추해 우리의 지각 시스템이 적절하게 빈 공간을 채워 넣은 것이죠. 또 카니자의 삼각형이라 불리는 이 그림은 시각 시스템이 하나의 물체를 통합된 전체로 지각하기 위해 틈새를 채우면서 생기는 착각적 윤곽의 예입니다. 연속성과 폐쇄성의 원리에 따라 이 그림을 다른 물체를 가리는 흰색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연관된 효과로 우리의 청각 메커니즘은 놓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친구와 번화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지나가는 교통소음들로 우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의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의 단편들 사이에 연속성을 유추해야 하고 놓쳤던 단어의 단편들을 채워 넣어야 하죠. 우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발달시켰고 그것에 기초하여 쉽게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들리는 듯한 소리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착각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약한 소리 사이에 큰 소리를 간헐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한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들리는 듯한 인상을 만드는데요. 이를 이용해 일본의 요시타카 나카지마는 흥미로운 착청을 하나 선보입니다. 이 착청은 먼저 중간이 끊겨 있는 하나의 긴 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지각할 수 있을 만큼 소리의 빈 공간이 뚜렷이 들리는데요. 하지만 이 간격에 시끄러운 복합음이 삽입됐을 때에는 처음과 다르게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의 소리가 침묵 길이만큼 중단되었을 때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은 소리 자체에서 일어난 중단으로 합리적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이 침묵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외부 소리가 순간 원래의 소리를 방해한 것으로 듣게 됩니다. 큰 소음 뒤에서 소리가 이어지고 있겠거니 하고 그럴싸하게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또 연속성 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맥길 대학교의 게리 데넌브링은 오르락내리락 미끄러지는 글라이딩 톤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타카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 미끄러지는 소리의 중간중간을 삭제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삭제한 공간들을 비워두었을 땐 청자들은 V모양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처럼 시끄러운 소음을 각 틈에 삽입했을 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의 연속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소음 뒤에선 아무런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이러한 착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같은 그룹화 방식이 자연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각체계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진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초기에는 이러한 지각 방식이 식량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포식자의 존재에 대해 경고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각에 있어 공간적으로 서로 가까운 요소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보다 동일한 물체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고, 청각적으로 음높이나 발생시간이 가까운 소리들이 떨어져 있는 소리들보다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또 색, 밝기, 질감이 유사한 부분들이 동일한 물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쿵쿵 소리나 짹짹 소리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소리가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며, 매끄러운 하나의 선이 하나의 물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음높이가 매끄럽게 변하는 소리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 현상들은 실제 음악에서도 빈번히 등장하는데요. 19세기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에는 지그재그 모양의 두선율이 등장합니다.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두선율은 따로 연주할 때에는 들쭉날쭉한 모습이지만 함께 연주했을 때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두 개의 선율이 나타납니다. 두 곳에서 각각 도약하는 음들이 들렸더라도 우리의 뇌는 가능성이 없는 결론을 거부하고 한 곳에서 하나의 음고 범위가 들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음고 범위가 들리는 것으로 가정한 뒤 공간의 음들을 지각적으로 재조직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타카유키 사사키는 친숙한 피아노 곡을 녹음해 음의 일부를 소음으로 대체했는데요. 청자들은 이 버전을 소음이 음악을 대체한 것이 아닌 음악 위에 덧씌워진 것이라 생각했고, 대체로 소음의 위치가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각적 복원은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들을 때 특히 중요한데, 청중에 의해 발생하는 기침과 다른 소음들에 의해 감상이 방해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경험, 주의, 기대, 정서, 그리고 여러 감각에 의한 정보를 이용해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엄청난 양의 무의식적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착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치 장비의 고장이 성공적인 작동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러한 착청들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역과 밝혀내야 할 것이 한참 남아있는 청각체계의 비밀, 그 놀라운 능력과 기발함, 그리고 신기한 실수를 소개해드리며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